오케이, 밝혔다. 다시 한번 무한총알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브로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야, 저는 이 브로스타즈에 이렇게 많은 버그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버그 준비했습니다. 그 총알 에모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네 발이잖아요. 근데 무려 무한으로 어떤 브롤러 간의 기관총 마냥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무한총알 버그와 그리고 투명성자 버그를 준비했습니다. 아, 일단은 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이게 좀 랜덤성이에요. 생각보다 되는 확률이 낮습니다. 저도 몇십 번 시도해야 한번 될락말락하는 그런 버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로 좀 시도를 해봤었는데 일단 아이패드 이거 잘 안됩니다. 버그가 잘 안 먹혀요. 어우, 이게 손가락만 오지게 아프고 잘 안 넣는데 이 핸드폰, 네, 스마트폰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무한총알 버그와 투명상자 버그 바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또 저의 원활한 버그 진행을 위해 도와줄 친구 도우미 휴파이크 데려왔어요. 일단은 방법 같은 경우는 친성 게임에 들어가셔서요, 솔로 쇼다운이나 듀오 쇼다운 중에 부르시고 일단은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죽으시면 돼요. 짜자자잔, 저의 실험 도우미가 될 우리 휴파이크.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쩔 수 없다. 형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이렇게 죽자마자 이 나가기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연타를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타타타닥 연타를 하면 뭐야 시작부터 된다? 안 됐네. 오, 일단은 근데 뭔가 가능성을 봤어.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야, 나 좀 죽여주라.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좀 죽여봐. 오케이, 죽었거든요. 이제 죽자마자 다시 한번 나가기 버튼 오지게 누릅니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오케이. 자, 과연 버그 발동 가나요? 오? 오! 됐다! 자, 일단은 이렇게 못 움직이는 상황이 왔거든요? 여기에 무한 총알 버그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일단 날리거든요? 자, 이게 총알이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무한 뺨딱으로 날리는 스파이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다당. 이야, 대박이다 이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슈파이크가 투척이다 보니까 총알이 안 나가는데 만약에 셀리같이 이런 애들이 무한총알 버그가 걸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설렌다. 진짜 말 그대로 기관총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일단 이 버그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간단합니다. 그 전판의 게임이 다 안 끝난 상태에서 다음 게임을 넘어가니까 전판에 게임 정보가 남아있어서 둘이 겹치니까 막 이상한 버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번에는 쉘리 무한총알 버그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꿀잼이야. 좋아요, 좋아요 갑니다잉. 자, 일단 브록인데 이번에도 나 좀 죽여줄래? 그렇지, 죽여줘. 나이스. 야, 근데 확실히 핸드폰이 잘 된다. 시작하자마자 나오자마자 나가기 버튼 마구마구 눌러 제끼면 됩니다. 좋아, 버그 가나요? 다만 이 버그의 단점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발동 확률이 굉장히 낮고, 예, 뭐가 걸릴지 몰라. 그리고 제시야, 나 좀 죽여줘.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발 무한총알 버그 좀 걸려라. 자, 준비하시고 바로 날아갑니다. 다다다다다. 오케이, 이 정도? 걸릴까요? 걸리나요? 걸리나요? 됐다! 걸렸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무한총알 버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발씩 나가는 거 보이시죠? 따다다다. 아니, 뭐 했다고 12화 이거? 에? 아, 이거 어떻게 걸렸는데 갑자기 꼴등 시켜버리네 이거. 자, 다시 한번. 어? 뭐야, 또 졌어? 에? 무한 축구염인가요 이거? 뭐야? 벗어날 수가 없다. 아니, 이건 뭔 버그야? 무한 꼴등 버그 발견. 잠깐만,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저는 꼴찌를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자, 새로운 솔로 쇼다운 열렸고요. 오케이, 잘 쳤다. 다시 한번 무한총알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보셨어요? 완전 그냥 미친 버그 수준이죠? 한 번 더? 되나? 하다다다다다다다! 자. 뭐야? 여기 또 어디야? 이거 평행 세계 뭐야? 야, 그래도 쉘리가 총알 쏘는 맛이 아주 시원해서 좋단 말이에요. 자, 죽자마자 다시 한 번. 제발. 됐다! 제가 지금 제시 오기 전에 마구마구 쏴야 돼요! 자꾸 꺼지고 난리가 나네요. 여긴 또 어디요? 거의 뭐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급 차원 이동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인정하겠습니다. 예, 역대급 버그긴 해. 자, 그러면은 솔로는 좀 해봤으니까 듀오로 이 버그 시도했을 때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지 한번 봅시다. 갈 길이 멀다! 그렇지! 여기서 이제 나가기 버튼 연타 갑니다! 자, 됐다! 무한 총알 버그 완성! 오! 마구마구 쏴버려! 짜자자자자자자자자낭! 시원하게! 지집니다. 근데 또 죽었어요. 의문의 사망!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네. 이거를 계속 무한총알 쓰다보면은 죽어버려요, 제가. 에? 갑자기 첼리랑 또 죽는다고? 여기 또 어디야? 다음은 누구니? 누구세요? 니타까지! 다섯 차원을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 나는 팀한 기억이 없는데 왜 자꾸 이 친구랑 버그가 걸리는 거냐고. 자, 언제까지? 오 마이 갓! 순간이동해서 순식간에 또 사망. 아, 지금 게임이 다섯 개가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팀이 계속 바뀌는 거 보니까. 자, 크로우야, 뭐 좀 보여주라. 아니. 아니, 이거 무한총알 걸리긴 했는데, 이거 크로우라 총알이 안 나가네? 야, 나 좀 꺼내줘. 이거 저 부활해도 또 갇혀있으려나?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자, 과연 부활은 제대로 됐을까요? 아, 이거 부활해도 의미가 없어. 갇힌 채로 살아납니다.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무한총알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좀 죽여줘. 와, 날아가요. 오, 잠깐만. 자,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투명 상자 버그. 와, 이거 뭐지? 히든 상자 뭐야? 시크릿 상자. 야, 이거 까면은 뭐 전설 무기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나와봐. 나와. 개신기해. 아, 진짜 이거 뭐 별의별 버그가 다 있습니다. 예. 이거 투명 상자 어디 하나 더 없나?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그 전 맵에서 겹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하나 더 있을 법한데, 투명 상자. 일단은 각종 시체들이 마구마구 쌓여 있기는 하고요. 아, 저 위에 한 개밖에 없나 보다. 오. 어찌됐든 무한총알 버그와 그리고 이건 또 니타가 니타를 끌고 왔네. 자, 무한축구염이 또 걸렸다. 또 걸려서 제시 죽고. 자, 다음 누구 죽을래? 다음은 누구세요? 불씨? 저는 이제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역대급 버그 또 한번 재밌게 즐겨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멘트를 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저는 저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동료들과 함께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보세요.
아,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아이패드는 제가 해본 결과 잘 안 되고 확실한 건 스마트폰이 좀 잘 된다는 거. 예. 예,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다른 또 재밌는 버그 발견하신다면은 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아 다음 또 꿀잼 브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안녕. 이름 모를 프로가 너도 나랑 같이 가자.